팡콘 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군 소쉐기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 해루질 영상 보시면 군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왕문어를 잡았을 때 그쪽에서 커다란 군소 몇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곳에 커다란 군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모임을 박살내러 갈 겁니다. 자, 이번에 군소를 잡아서 뭘 하느냐, 바로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군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영상 조금 색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군소 컨텐츠 할 때 항상 저만 먹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먹일 거예요. 그 사람 라떼써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금강여하님께 군소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저는 군소를 밤에 잡을 겁니다. 내일 금강여하님이 여기로 오시면은 아주 락같이, 아니 맛있게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 해루질을 하러 가야 겠죠. 같이 가요. Let's go. 아, 근데 연하님이 군소 잘 드시면 내가 뭐가 돼? 군소를 특별히 잡으러 자, 이쪽 석축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 원래 문어 뒤지는 곳이에요. 아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군소가 철이 아니라 3월에서 7월까지 알을 다 낳고 깊은 바다로 들어갔는데, 자, 이쪽에는 분명히 군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불러봐야겠죠. 군소야, 하, 잠시만요. 여기 보랏빛, 이거는 누가 여기서 군소를 여기다 올려놨다는 건데, 그것도 크기가 매우 큰 녀석을, 거의 이거 지금 제가 함정이 된 느낌이거든요. 거의 코난 수준이죠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쫄짱개 발견했습니다. 쫄짱개. 아, 사이즈가, 아, 오, 사이즈가, 야, 그냥 꺼져라, 꺼져. 자, 여러분,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참고동도 있습니다. 참고동.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버리자. 어, 그래요. 성게새끼도 있구나. 자, 요새는 성게가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얘네 요새 알이 없어요. 알이 없는 철이어가지고요. 저 멀리 꺼져. 요새 진짜 군소 봐도 진짜 조그마한 렉기 군소밖에 못 봤는데, 진짜 큰 군소를 잡아서 군소 에어프라이기 한 번만 넣어보자. 군소 안 찍은 지 오래돼서 저도 군소 마렸거든요, 사실. 응, 구라예요. 사실 군소가 마려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기 바로 군소 발견했습니다. 보이세요? 자, 아, 여러분, 군소인데, 아, 개군소예요. 그리고 크기가 작습니다. 둥실둥실 떠내려가라. 군소 또 있네. 아, 또 개군소네. 아, 얘도 덩실덩실 떠내려가라. 그래도 여기는 조금 군소가 제가 해루시라는 곳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네요. 아이고 이 레끼 군소, 아이고 이 레끼 개군소, 대굴대굴 굴러 잘가. 여러분, 여기 군소 밭이에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지금 진짜 하나같이 다 짠 것 같은 게 다 리발 레군소예요. 자, 여러분 일단 개군소들 다 패스할게요. 어, 반갑다 쫄짱 개새끼야. 밤에는 개들이 눈치를 못 채들어요. 낮에는 눈치 정말 빨라서 눈치 게임 1 바로 외친 새끼랑 똑같은데, 얘는 달라요. 오케이. 야, 크다. 얘 사이즈 보이세요? 얘 수컷이에요. 집게가 크고 배가 삼각형이잖아요. 저 멀리 꺼지자. 문어한테 먹혀라. 여기 또 있어요. 강아지 같죠? 말티즈 웅크려 놓은 것 같은데,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얘도 개군소예요. 떨어져서 날라가 풍뎅이처럼. 여기 또 이 참군소가 아주 격하게 혈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개군소를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뭐래, 참군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씨, 뭐야 이 군소 밭이었네. 내가 해루질하는 것만 없었네. 근데 왜 하나같이 전부 다 개군소야. 여기도 개군소, 여기도 개군소, 여기도 개군소. 얘 절벽 끝에 있네. 떨어뜨려 줄게. 아, 참군소가 한 마리도 없네. 이게 참 희한하네요. 여기는 군소 새끼들 밭이에요 지금. 아, 귀엽다. 여기 군소, 어, 여기 참군소 새끼다. 자, 이게 참군소죠. 이게 참군소. 색깔부터가 다르죠. 여기는 새끼들밖에 없네. 이 새끼들은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자, 여러분 이쪽에 참군소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잡은 것보다 좀 큰 사이즈예요. 보세요, 보랏빛 바로 나오죠. 이 날개 보세요, 날개. 어, 날라가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군부인데 제가 이때까지 본 군부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사벽충 같죠? 록각해는 한데 객강 구새끼 같기도 해요. 원래 제가 먹었던 군부는 뒤에 배가 빨간데 얘 허여 잖아요. 군부 종류도 많아. 요 버려. 오늘 안 먹어. 저거 먹으면 이빨 다 부사죠. 참군소야, 참군소야 어딨니? 자, 여러분 여기가 제가 해루시라는 것보다 고등들 사이즈가 커요. 거의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는데, 어, 떼버려야지. 저 뭐지? 저 성게예요? 우와, 우와, 진짜 역대급으로 큰 성게다. 와, 이런 애들을 살려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알철 되면 안에 알 가득하거든요. 그때 만나자. 잠시만요. 오늘 역대급 사이즈를 많이 보네. 우와, 이 고등 보세요. 참고등. 와, 나 이만한 크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얘는 아마 더 커질 거예요. 버려. 어, 너도 이따 보자. 큰 놈 한 마리만 있길. 금강연하님 아주 라삭라삭 해버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순간 와, 괜찮은 사이즈 발견했습니다. 참군소예요, 참군소. 아, 안녕. 자, 이 녀석 바로, 오오, 어,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통으로 가자, 통으로. 미안, 미안해. 아프지. 어, 좀만 참아. 어차피 리질 거야, 너. 오! 오, 미안해. 어, 나 낙사할 뻔했다. 내가 구해줬어 방금. 여기 살아. 야, 보랏빛 뿜잖아. 여기 좁으니까 네 독에 네가 질식사해. 가다. 한 마리만 더 갈게, 한 마리. 왜냐면은 두 마리 해서 같이 나눠 먹게. 연하님만 먹일 수 없잖아요. 이 한 마리라도 못 잡으면은 저게 사이즈가 작지 않으니까 저거를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좋게. 근데 먹다가 사이가 나빠질 것 같긴 해요.
저거 군소인가? 어 아니야 미역 버려. 어 저 군소 같은데? 그러시 이 새끼야. 내 눈은 못 속이지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이렇게 아무리 숨어 있어도 여기 딱 보이네. 좋았어. 이 정도 사이즈도 먹을 만합니다. 게다가 참군소예요. 잠깐만 미끄러질 것 같은데? 아니야 일로 와. 어 너도 가자. 너 미역 어 미역 놔. 그렇지. 미역 놔. 미역 미련 가지지 마. 버려. 어, 버리자. 어우 야 보랏배 꿈지마. 너네 둘이 질식사해. 닫아. 자 이 두 녀석은 오늘 하루 이렇게 주고요 내일 연안이 오면 바로 아주 라삭라삭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떼서 너네 아니 연화님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저번에 같이 인사드렸던 머리하는 연화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 머리 스타일을 금강이 연화님이 정말 예쁘게 해주셨는데 군소로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태어나서 군소를 단 한 번도 먹지 않았고요. 본 적은 계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군소를 먹기 위해서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잡아온 군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냄새 맡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진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아니, 안 물어요. 내 별명이 원래 바다토끼예요. 약간 토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니 저는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얘네 자웅동체예요. 근데 즐기려고 쫙 찍긴 해요. 즐길 줄 아는 놈들. 인생은 분소처럼. 그렇죠. 들어보세요. 아 그냥 무서워. 아니 아니 만져봐. 아, 만져봐. 하나 둘 셋. 한 번만큼 들어보세요. 아 알았어요. 자 그럼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뒤지러 가자. 나탕. 저 그거 걸리는 거 아니죠? 비브리오 폐혈증. 네. 조심하세요. 배 가르자. 배를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가르면 돼요. 이거 보이시죠? 아 냄새가 약간 짠내 많이 올라오네요. 아 짠내 나요? 네. 아, 저는 코가 상실해가지고 이제 안 나요. 아예. 얘 이건 뭐예요? 자 이거 안에 이제 내장입니다. 자 이거는 아예 떼서 버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거 같아. 그 음경. 노란 딱지 피하자. 아, 네. 다 잡아 뜯어주면 됩니다. 다 잡아 뜯어요. 잡아 뜯어. 그리고 한번 싹 헹궈주면 돼요.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비브리오 폐혈증 걸리기 싫거든요. 갑자기 아프시면요. 네. 전화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자 이렇게 한 마리 손질이 끝났습니다. 저 머리 거죠? 확실히 그 손질하시는 게 수준급이시네요. 몇 마리 해보셨어요? 제가 죽인 군소가 한 40마리쯤 될 것 같아요. 미안해. 그리고 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컴퓨터방에 지금 신났어요. 지금 거의 옆표정이에요. 겉모습은 조금 징그러울 수 있으나 먹으면 맛있어 보이긴 하고 할 것 같거든요. 헌터팡 7개월 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보시면 점액질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계략 같죠. 자 이제 이 녀석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펀치. 군소 넣고 이 녀석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넣어. 롬나 많이 넣었다. 조져. 이거 혹시 개발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밀가루요? 네. 아니요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변호님 반죽해주세요. 내가 또 군소를 다른 사람이 반죽하는 걸 볼 줄이야. 이거 뭐야 분홍색깔? 아! 평소에 비위가 좀 강하신가요? 먹는 거는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강연아님이 자기 살고 싶어서 손질한 군소를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에어프라이기 저희 집 애순이를 사용할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요 저번에 3만원이라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8만원으로 고쳐놓으라 했거 엄마 공을 덜 붙였네. 점은 여기 찍어놓고 8,000원에 살 사람 구합니다. 열어. 넣어. 뭐 어디 AI가 있나? 닫아.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피스 통당 뭐 소고기 뭐 객강과 넙치 뭐 뭐야 소세지 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군소가 바다의 토끼라고 하거든요. 고기로 가자. 10분에서 15분. 자 일단 10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초면 될 거예요. 3, 2, 1 한번 외쳐주세요. 네. 3, 2, 1 해반 1 땡.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안에 물이 고여있죠. 군소에서 지금 수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노릇노릇한데. 어! 5분 더 조질게요. 5분.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지금 큽니다. 자 이 녀석 일단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중에 제일 고소한 냄새 나는데요? 아 아니네 리발. 자 여러분 이제 금강연아님 라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에어프라이기가 완성됐습니다. 짜란. 받으세요. 겉에 모습 봤을 때는 약간 네. 소라 같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겉에만 바삭한 거고 안에 육! 저희가 가위바위보 하죠. 누가 먼저 먹을지. 아 좋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만져볼게요. 토라 같기는 해요. 제일 작은 거 찾지 마세요. 야 하트 모양인데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먹어볼게요. 혀 내밀어. 나와. 금강연아님의 록구멍 컨트롤 보고 계십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와, 역시 미용계의 군소. 아, 나 아직 여기. 제 차례입니다. 저기, 저기.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군소치고는 굉장히 지금 냄새도 괜찮아요. 어묵 냄새 나요. 제가 군소 만들면서 어묵 냄새 난다고 한 적 없잖아요. 어디 한번 맛봐봐라. 알아서 이래, 끼야. 짠 거 드세요. 저거 드셔야죠. 걸렸네요. 자, 제일 큰 거 먹겠습니다. 진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연하님이 구역질하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연하님이 갑자기 깔끔하게 먹었으면 이때까지 내 헌터팡 영상은 뭐가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존나 짜다. 어때요? 에어프라이어? 말 거지 마세요. 아주 예민해. 에어프라이기 한 개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말 거지 마세요. 일단 맛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삶아 먹는 그런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어묵 향이 좀 나거든요. 삶으면은 이게 물 때문에 염분이 다 빠지는데 이게 에어프라이기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염분이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근데 군소가 지금 네 조각이 있어요. 이거 드실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요? 아, 작은 거 하나만 더 도전해 볼게요. 왜냐면 전 항상 두 번은 도전하자 주의여서 먹어볼게요. 얘 왜 이렇게 주황색이냐 이 새끼. 근데 조금 괜찮은데요? 이거는 방금 먹었는데 좀 안 될걸? 말 거지 마.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참았어요, 참았어요, 참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군소와의 맞짱에서 또 이겨버렸습니다. 당신은 군소 대통령으로 칭합니다. 겁나 기분 안 좋은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강연아님이 양양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군소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딱 표현하실 수 있나요? 어떠셨나요? 롯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군소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맨날 혼자 군소 먹다가 이렇게 금강연아님께 이 고통을 같이 나눠드리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라이코패스는 아니죠? 라이코패스죠.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uck you! 이런 쟁이를.